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시게 화려하게 피어나는 붉은 불꽃이 너무 아름다워. 지금 보고 있는 게 뭔지 다들 알지? 그래, 맞아. 불꽃놀이야. 오늘은 불꽃놀이에 화려하게 피어나는 붉은 불꽃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 축제의 백미잖아. 그럼 여기서 퀴즈. 불꽃놀이에 불꽃이 화려한 색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맞아. 정답은 화약. 화약과 금속 원소 등이 연소하면서 불꽃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화약에 포함된 원소에 따라 독특한 색깔이 나타난대. 불꽃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화려한 색은 붉은색인데, 바로 이 붉은 불꽃이 오늘 얘기할 원자재 스트론튬이야. 불꽃놀이는 많이 봤어도 스트론튬은 나도 처음 들어서 조금 생소하지만, 지금부터 스트론튬에 대해 알려줄게. 스트론튬의 원소기호 SR, 원자번호는 38번이야. 순수한 상태에서는 은백색을 띠고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서 노란색을 띈대. 스트론튬은 1790년 스코틀랜드 스트론티안 마을의 납광산에서 광물 형태로 발견되었대. 이후 1808년 영국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가 스트론튬 분리에 성공했고, 데이비는 광물이 처음 발견된 마을의 이름을 따 스트론튬이라고 지었대. 스트론튬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스트론튬이 방사성 원소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몰라. 스트론튬은 핵폭발 시 낙진 등에서 나오는 강한 방사성 핵종으로 알려져서 방사능 물질로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알려주는 자연계의 스트론튬은 독성이나 방사성이 없고 오히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소야. 스트론튬은 뼈 성장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높여, 스트론튬 화합물들은 식품 보조제와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된다고 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사고나 핵폭탄 등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방사성 동위원소 스트론튬은 스트론튬 90이래. 스트론튬 90은 핵분열로 만들어져서 인체에 들어가면 장기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아주 위험해. 스트론튬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불꽃놀이야. 그럼 여기서 퀴즈. 불꽃놀이 외에 스트론튬은 또 어디에 사용될까? 다들 막 떠오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스트론튬은 진하고 밝은 붉은색 불꽃을 내기 때문에 불꽃놀이는 물론 야간 조명탄과 신호탄으로도 사용된대. 불꽃 외에 자석 제조 분야에서도 스트론튬 화합물이 많이 사용되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비상신호 등, 야간 표시 등, 야광시계와 장난감 등을 만들 때도 쓰인대. 스트론튬의 화학적 성질은 칼슘과 비슷하대. 앞에서 말했듯이 뼈를 강화하는 식품 보조제와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또 일부 과민성 치아용 치약, 뼈 전이암 환자의 통증 완화제 등 여러 의학적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대. 이외에도 알루미늄의 부식 방지를 위한 페인트, 자동차 부품 제조 등에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 스트론튬이 최근 유럽연합이 선정한 핵심 원자재에 포함됐다고 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재인 거야.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아? 그래, 기억하고 있지? 조달청 원자재 비축 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들을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제도. 축제에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의 불꽃 중 밝은 붉은색이 오늘의 원자재 스트론튬이란 거 알게 됐지? 그리고 스트론튬이 산업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몸에도 중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줘.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